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일 오전 6시입니다. 아침은 아직 밝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은 트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경축사는 충격이었습니다. 갑자기 일본에 대해서 저자세를 취하더니 일종의 대화를 구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때 죽창가를 부르짖고 일제 불매운동 불리던 시절, 그리고 일본에 관광 가지 말자는 캠페인이 있었던 시절, 그때와 어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했던 연설과 비슷한 연설을 했더라면 문재인 씨는 토착왜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이 안보 외교 분야의 제1인자이기도 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들의 궁금증을 잘 대변을 했습니다. 조태용 의원은 외교부 1차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안보실 차장을 했던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쓴 글을 읽다가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 어제 제가 연설을 듣자마자 방송했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갈팡질팡 대일인식, 그러니 정신분열적이라는 비판까지 받는 것 아닌가. 볼턴도 작년에 회고록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정신분열적이라는 표현으로서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대일 외교도 그렇고 대북 자세도 그렇다. 한국과 미국의 1급 전문가들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네 번째 3.1절 기념사가 있었다. 한일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며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제안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인데 너무도 혼란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일 강경론에서 대일 유화론으로 180도 달라졌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기 때문이다. 2018년 3.1절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이며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유례없이 강경한 대일 강경 기조를 제시한 바 있다. 2019년 3.1절 기념사에서도 친일 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라고 규정하며 토착 외구 낙인 찍기에 나선 바 있었다. 그뿐인가? 문 대통령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 10억 엔에 우리 혼을 팔아넘겼다며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피해자 동의가 우선이라며 정부 역할을 포기했고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눈을 감고 귀를 닫았다. 대신 죽창가를 부르짖으며 반일주의를 선동해왔고 이를 위해서는 지소미아 폐기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던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돌변했다. 관계를 개선한다고 국정원장을 일본에 급파하고 위안부 합의는 정부의 공식 합의라며 자기 부정까지 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법원의 위안부 판결이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는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까지 했다. 오늘 기념사에서도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빼고 일본이 듣기 좋을 온갖 립서비스를 다 했다. 일본의 성장은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양국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반영에 도움이 되며 한미일 삼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일 양국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며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올해 열리게 될 도쿄올림픽은 북일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 요구에 반응하여 문 대통령의 2018년 언급처럼 진실한 반성과 화해 위에서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로 했다면 문 대통령의 이런 말들이 하나도 이상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말과 행동은 변한 것이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만 변하고 있으니 이해가 안 가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태도로 보자.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중일 정상회담에 못 온다고 무안을 주고, 방위백서에서는 한국과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한다는 문구까지 삭제했다. 한국의 위상을 호주, 인도, 아세안에 이어 네 번째로 격화시키고 다방면에서 한국을 강하게 비판하며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최악의 한일 관계 속에서 한국의 대일 외교는 비우해지고 있고 정부 여당은 저자세가 되고 있다. 갈팡질팡 중심을 잡지 못하는 문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 정신분열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위안부 문제이다. 피해자 중심주의로 국민을 현혹하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희망 고문해온 게 벌써 4년이다. 47분에 달하던 할머니들은 이제 15분밖에 생존해 계시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합의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일본에 협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국내 정치를 위해 할머니들을 이용하고 이제는 철저하게 외면하였다. 그러니 이용수 할머니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까지 들고 나온 것 아닌가? 뭐라고 설명조차 어려운 참 나쁜 정권이다. 참 나쁜 정권이다. 일본과의 외교는 그야말로 고차원 복합 방정식이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 균형을 잡고 일관된 외교를 펴나가고 한일 모두의 동맹국인 미국 외교도 든든히 해놓아야 존중을 받으면서 일본과의 외교를 해나갈 수 있다. 대일 외교를 국내 정치의 종속 변수로 이용하다가 남북 관계가 막혔다고 일본에 러브콜을 보내는 갈팡질팡 외교로는 일본으로부터 무시만 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는 이후 정부들이 반드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아주 점잖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적혀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대정신분열적이다. 갈팡질팡한다. 일본은 안 변했는데 문재인은 왜 변했느냐? 그 이유를 이야기하라. 죽창가를 부르던 때는 언제고, 대일 저자세, 대화를 구걸하는 것은 언제고,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해명을 듣고 싶다는 요지입니다. 더 제가 설명을 할 것도 없이, 우리 어제 충격을 받았던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아주 논리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미일 동맹입니다. 한일 관계를 나쁘게 만들면은 자연히 한미동맹도 흔들린다. 이게 김일성의 전략 아닙니까? 김일성의 한미일 동맹 깨기 전략을 왜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을 합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군에 대해서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사실상 일본을 적으로 보는 정책을 펴온 것 아닙니까? 김정은보다 아베를 더 미워하고 북한군보다 일본 자위대가 더 위협적인 존재라고 해온 것 아닙니까? 피하 식별 기능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건 그대로 두고 어제 왜 갑자기 일본에 이렇게 부드러워졌는지, 왜 이렇게 굴욕적으로 되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